정혜입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애터미 해머인이 우리 남편이 대장포진 걸렸었어요. 근데 그 대장포진이 걸리면은 그 속이 겉으로 물집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심혈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다 했는데 겉에는 물집이 다 났는데 속으로 막 아픈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아, 가서 다시 주사를 맞으면 되나 보다. 한 열흘, 한 달이 지났는데 주사를 맞으라고 하니까 의사가 아니래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면역력을 높여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면역력을 어떻게 높여요? 그랬더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래요. 그래서 잉어, 자라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지고 한 달 먹었어요. 근데도 여전해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흑염소를 먹어야 되나? 그리고 흑염소를 맞춰놨어요. 맞춰놓으려고 얘기를 하러 가면서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집 앞에 미사랑 사랑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 우리 권사님한테 뭐 얘기를 했지. 그냥 아, 그거 해모인 저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모인 먹으면 짱이래요. 나도 몸이 아팠어. 그래서 우선은 남편 때문에 그 해모인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냥 같이 먹었어요. 나도 몸이 아프니까 같이 먹었는데 한 25 정도 둘이 똑같이 먹었는데 똑같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매일 아팠던 게 없어졌대요. 그게 그냥 아팠던 게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지나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아팠던 게 없어졌고 이상하다. 먹으면 해머릭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보니까 그 NK세 세포라는 게 그 염증 나쁜 걸 막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건강해졌고 우리 남편도 건강해졌고 나는 여기에 여기 엘보가 여기에서 막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이랑 병원을 다 다녔어요. 1년 6개월도 다닌 것 같아서 일을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다른 건 안 했어요. 그걸 먹기만 했는데 얘가 통증이 가라앉은 거예요. 왜냐면 MRI까지 찍었었어요. 얘를 수술하려고. 근데 수술하면 뭐 여기 근육이 망가지면 회복되려면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그거를 먹었어요. 그냥 해모임을 먹었는데 이 통증이 가라앉은 거예요. 뭐 통증이 가라앉아 안 아프네. 그래서 안 아파가지고 병원도 안 다니면 이거 그냥 지금 그냥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MRI 찍었을 때 이게 미세하게 이 팔꿈치 미세하게 이게 세포가 아니 지금 끈이 이게 파야 된다면서 미세하게. 근데 미세하게 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런 거 아픈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 이럴 때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졌고 또 내가 머리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머리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 머리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내가 32살 때 마비가 왔었어요. 근데 머리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겨울에 항상 모자를 써야지 다니지 못 나가요 밖에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자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좀 어떤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 쟤는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모자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가면 계속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벗어 벗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머리 망가지는 건 뭐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근데 겨울에 한 4월달까지 모자를 써야 돼요. 봄에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때도 바람이 막 머리로 들어오면 머리가 한번 아프면 일주일씩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도 얘가 안 가셔. 그래갖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머리에다가 그 파스 있죠. 파스를 딱 발라요. 그러면 막 파끈파끈하면서 그게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았어요. 약도 많이 먹고 근데 안 나. MRI도 굉장히 많이 MRI, MRA 두 가지를 다 찍어도 머리가 그냥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3만 주로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이랬는데 해머인 먹고 정말 이렇게 모자 쓰는 거를 제가 아주 추울 때만 쓰고 이제 올해 2월달에 모자를 벗었어요. 보통은 4월달까지 모자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월달에 모자를 벗었어요. 그래서 야 해머인 진짜 좋다. 해모임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뭔데 이렇게 내가 환자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약도 많이 못 먹었을 거고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MRI를 뭐 큰 병원에서 찍은 거지는 굉장히 많이 비싸요. 의료보험이 병원이 이게 돼야지 무슨 변명이 나와야지 이게 실손 보험이 드는데 그 변명이 안 나오면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에 찍을 때는 120만 원? 한번 찍을 때
80만 원, 뭐 이렇게 120만 원 정도 돼요. 저기 세브란스 경우가 지금 그렇게 들고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제 파트너가 무릎이 아니고 여기 무릎 반, 여기 발목 있죠. 목상대요. 꼭 펴놓는데 이 부분이 망가졌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망가진 데 병원을 다 다녀봐도 아, 수술을 못한대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엘보가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목을. 근데 발목을 움직여야 되는 수술하면 못 움직인대요. 그냥 꼬짝꼬짝 이렇게 가야 된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수술할 수 없다고. 병원을 다 다니면 수술할 수 없다고. 그냥 요 관절을 요런 상태로다가 잘 달래가면서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왔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플 때만 가서 그냥 물리치료하고 좀 아끼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터마신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 팀장님이 터마신을 드셨는데 며칠 안 돼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내려갈 때도 좋아지고 이랬다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이게 괜찮으니까 한번 유자 보내니까 드셔보세요. 아니 이것만 먹고 나면 내가 많이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없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잡숴보세요. 일단 한 번은 잡숴보시고 좋으면 더 드시고 이게 비싼 게 아니니까 드셔보세요. 막 부인하다가 이제 드셨어요. 드신 지 한 8일 이렇게 됐어요. 8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가봤어요. 근데 항상 여기가 이 목상뼈가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말 같게 있어가지고 거기 빨갛게 되면서 만져보면 열이 확 나요. 거기 그 무릎이 아주 굉장히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 다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다니고 반에서 이렇게 다니고 작년에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올해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제 굉장히 또 힘든 일을 할때 했는데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때요? 했더니 가서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빨갛게 된 부분이 얼겁게 돼가지고 빨갛게 벗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그 붓기가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너무 부드러워졌다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미리 사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다른 거는 안 먹어도 이거는 정신 차려서 아침 저녁보다 꼭 정신을 지금 잘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